네,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었는지 차례대로 살펴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NHN입니다. 1분기 매출이요, 4,599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징적인 점이 있었는데, 최근 주력 사업인 클라우드 쪽에서 이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NHN 클라우드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3% 이상 성장했다고 합니다. 어제 알리바바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했는데, 클라우드 쪽에서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할것 같은데, NHN은 클라우드 사업의 상장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PC의 웹보드 게임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 이상 성장을 했고요. 히트작인 콤파스의 IP 리듬 게임 개발도 순항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손해보험입니다.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서 최근 보험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은 842억 원으로 집계가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4% 이상 증가했습니다. 손해율 개선에 따른 영향이다라고 밝혔는데, 자동차와 장기보험의 손해율이 동반 하락한 것도 매출 증대 요인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인데요. LG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87% 이상 상승했는데, 일단 계열사의 매출이 좋았습니다. 전자 3사가 역대급 실적을 냈는데, 이에 따라서 이 구광모 회장의 선택과 집중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이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M&A에 좀 보수적이었던 LG가 최근 들어서 M&A에 나서면서 LG는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인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이마트의 가양점의 토지와 건물을 6,820억 원에 매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재무 개선을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이마트를 매각한 이후에는 12개월 동안 임차 방식으로 가양점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SSG닷컴, 그러니까 쓱닷컴도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거래액이 정체가 되어 있고, 물류센터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는데요. SK증권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마트의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이마트의 주가 추이를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